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지난주 이제 촬영했을 때 당일날 터진 사건이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이렇게 좀 호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당일 방송에서 제가 그 잠깐 나온 뉴스만 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다치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심하게 다친 사건이었고, 계속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니까 정말 천운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미세한 이 옷깃 하나가 사람을 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 사건들이 이제 터졌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가짜 뉴스들이랑 언론에서 호도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감정을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잘 몰라하는 그런 반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분노를 분노해야 되는지, 혹은 슬퍼해야 되는지, 다행히 죽지 않아서 안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들고 있는데요. 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나라가 굉장히 조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공포에 또 짓눌린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좀 국민들의 감정, 왜 정돈이 안 되는지 이거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사건들 거의 좀 요약본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으시다면 선생님 생각하는 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저는 방송 그 사건이 있고 조금 지나서부터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암살 시도라고 봐야 된다. MBC도 출연하시고. 네,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했다가 MBC에서 음모론자로. 그러니까요. 거기다 그 영상을 갖다 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감정 정리가 안 되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 암살 사건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공통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슬퍼해야 될 일인지, 그냥 안도해야 될 일인지, 분노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상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진상 규명이 꼭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스러운 감정이 뭉쳐서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윤석열에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꼭 진상규명을 하도록 잘 지시를 했으면 좋겠고,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부터의 이 정부의 모습, 언론의 모습, 놀라울 정도로 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너무 조용해요. 너무. 기사가 안 나와요, 기사가. 그 진짜 다음이랑 네이버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가거든요. 근데 보도 자체가 거의 없어요. 네, 없어요. 이 사건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다루질 않아요. 네. 처음에는 단독 범행, 그 다음에는 증오 범죄 이런 걸 좀 다뤘었거든요. 초기만 해도. 네. 근데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저같이 미친 사람들이 막 이제 이거 아니다 아니다. 더 알아봐야 된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아예 다루질 않아요. 차라리 논쟁이라도 하면 좋은데. 반박도 안 하고. 반박도 안 해요. 네. 아예 싹 사라져서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심스럽다. 경찰 수사도 뭐 부실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수사를 거의 안 했던데요. 범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공개도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죽하면 미국에서 공개를 했겠습니까? 네. 이름을.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거대한 힘이 이걸 작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공포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기자들 중에서는 이걸 못 건드리는 기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의심적지만 이거 기사 썼다가는 어떻게 될까? 목숨 걸어야 되겠는데. 그죠. 데스크에서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뭐 등등등 해서 자발적으로 공포 때문에 안 다루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좋지 않죠.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이제 처음에 암살 사건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얼굴을 드러내고서 죽였는데 무슨 암살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안 써야 되나 이랬는데 위키피디아나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김구 선생 암살, 영훈현 선생 암살 그랬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 암살할 때 안두희가 얼굴을 다 드러내고서 죽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의 규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뭐 정치적인 목적 같은 게 개입되고 범행 과정, 동기 과정 이런 거 숨기고 준비했다가 얼굴을 드러내고 죽여도 암살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암살로 부른답니다. 정치적 동기가 있으면 암살로 봐야 돼요. 정치적 동기나 뭐 종교적 동기나 그런 동기가 있고 범행 과정 공개하지 않는 나 너 죽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
숨겨서 철저히 준비했다. 한 번에 죽였을 때는 그 뭐 얼굴에 복면을 쓰고 했든 하지 않았든 암살로 칭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김구 암살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두에 대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뭐 살해 미수 사건보다 차라리 전 정치인 암살 미수 사건. 정치인 암살 사건. 네, 과거 김구 선생이나 여운현 선생 암살처럼 이라고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 이 사람이 이 암살범이 프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 중에 프로. 네. 어떤 식의 프로냐면 현장에서 단 한 번의 시도로 그 복잡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경동맥을 찔렀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프로예요. 뭐 치밀한 범행 준비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것도 제가 많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걸 일단 배제하고라도 현장에서 일반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칼을 들고 나왔어도 한 번에 목을 못 찌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아마 접근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휘두르는 정도? 그렇죠. 무차별적으로. 훨씬 면적이 넓은 데를 네, 노리죠. 몸을 노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박근혜 때도 커터칼로 여기 이렇게 막 휘두르다가 이렇게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도 자체가 전혀 없어요. 몸을 찌르거나 휘두를 의도 전혀 없이 정확하게 깨서 한 번에 목을 찔렀어요. 네. 프로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 없이 연습을 했고요. 그 장면들. 그걸 연습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네. 것이고요. 뭐 훈련을 받았거나 연습을 했거나 했을 것이고 그게 있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경력 조사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반인의 느낌은 진짜 아니에요. 농민분들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맨날 연습했다고 현장에서 그걸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해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해본 경험이 없으면. 그렇든가 아니면 특수한 훈련을 받았든가 네. 뭐 등등의 의심할 만한 사안이죠. 그런 점에서 프로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위장술에도 프로예요. 이 사람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 지가 한 1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집회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얼마나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심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일날 암살을 시도한 당일날 민주당 지지자 차를 얻어 타고 한 시간을 같이 가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사인받는다는 얘기도 거기서 꺼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가 주고받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전혀 이상한 말과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 사람이 드디어 날이 왔어요. 네. 가듯이 나갈 때도 가슴 떨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제정신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막 두근두근하고 네. 가슴 떨리고 그러잖아요. 경찰 앞에서 소리만 질러도 막 그럼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건가? 막 깜짝깜짝 놀라고 경계하게 되고. 근데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제1야당 대표 유력 정치인을 암살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혼란이 정서적 혼란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쵸. 불안, 초조 아니면 뭐 흥분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침착하게 대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의심을 안 사게. 그런 거 봐서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경찰관과 대화를 한 장면이 포착됐는데 그때도 경찰관하고 대화할 때 잘 속여 넘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패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딱 떠오르는 게 우리는 딱 이런 사람 보면 간첩 느낌이 오죠. 스파이나 간첩. 네. 007 같은. 요원. 예, 완벽하게 예, 완벽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숨어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전문가다. 전문가는 원래 자기가 누구를 미워해서 죽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극단주의자라고 그러죠. 네. 정치적 신념이 극단화돼서 뭐 정신건강도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박근혜 커터칼 사건처럼.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 네. 한마디로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교한 범행을 할 수 없죠. 직업적으로 가져야겠네요. 조직적으로 누가 네. 뒷받침해줘도 이거 힘들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보통 그런 극단주의자는 폭탄 테러에나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땡기면 끝나는 이런 정교한 위장술 또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치밀한 준비, 실행력 현장에서 실행력 정교한 이 칼을 정확하게 급소에 꽂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를 조직에서 배우가 있어서 잘 키워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문가의 냄새가 물물물
나는 무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수상했거든요. 유심칩을 빼고 핸드폰을 버리고 버리고 이동하고 현금만 쓰고. 그럼요. 정보 안 남기게. 이게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렵죠. 영화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그런 모습들은. 네. 이거는 국정원이나 경찰 쪽에서 이렇게 해야 동선이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렵죠. 그것도 위장술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범행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그냥 가둬놓고 지금 뭐 신상도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를 사용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간접 증거이긴 하지만 기자가 지나가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할 말 없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랬나 그래요. 심려를 끼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그렇게 얘기했나 그래요. 네. 이거 그때 이상한 얘기죠.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암덩어리라서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다는 얘기를 왜 해요? 이때다 하고 그러면 자기 할 말을 하죠. 자기 할 말을 하죠. 네. 구국의 용단을 내려서 내가 한 일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그 느낌이 들어요. 킬러가 사람 죽일 때 외국 영화에 나오잖아요. 사적인 감정은 없어. 미안해. 사적인 감정은 없어. 이런 느낌 있죠. 그러네요. 예. 그 표현에도 그렇게 보이네요. 등등등 매우 이상해요. 네. 이게 만약에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배우나 공범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자살을 위장해서 죽이거나 자살 당하거나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렇게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경찰이 과잉 보호하는 것도 뭐 이 사람 누가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자기들 쪽이 있지 죽이려면 그 시킨 사람들. 오히려 저는 외부 접촉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부와의 어떻게? 접촉을 못하게 하려고. 아. 이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심적으로 지금 동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면 양심 고백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못 받게 됐지 혹시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다음에 2년만 살고 나오면 영웅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 안도희처럼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안 될 거 아니야 이제 뻔히 네.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야 이거 다 덮어쓰고 계속 여기서 내가 혼자 살다가 자살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부인을 만난다든가 뭐 야당 쪽 사람들 만난다든가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시킨 자 입장에서 그러면 과잉보호를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철저히 외부랑 차단하면서. 아 이거 너무 수상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수사를 좀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사를 마무리해 버렸잖아요. 마무리하고 언론도 완전히 끝냈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이 장악되고 정권이 독재 시대라고 해도 군부 독재 시대에도 이랬나요?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군부 독재 시대도 이렇게 통제를 하긴 했는데. 아, 이 정도 통제. 네. 이러니까 체감이 와요 이제. 네네. 그냥 말로만 듣던 그 언론 보도 통제와 이런 사건이 이렇게 덮일 수가 있는 건가? 네. 그때는 뭐 언론사에 직접 정보원을 배치해서 다 잘랐나? 검열하고 그랬죠. 구멍 뻥뻥뻥 뚫고 했죠.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니고 소프트한 방식으로 통제를 하죠. 예. 저는 지난 주말에 서울의 봄을 드디어 봤거든요. 서울의 봄을 진짜 막장타셨네. 딱 봤는데 첫 장면이 그 박정희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서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거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사건이 막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경고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겁먹는 사람 누가 있을까? 소설을 좀 써봤습니다. 네, 누구예요? 윤석열. 아 윤석열이 본인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윤석열은 모르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윤석열은 아예 여기 관여가 안 돼 있고. 너무 미궁 속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는 모습 보면 그러면 두렵겠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되게 조용해지고 막 일어나? 네. 그냥 영화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냥 개인 생각이라고. 네. 네. 아무튼 충격적인 사건인데. 저는 그 국민들 감정을 정리 못한다 이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태원 참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랑 같아요. 그때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한창 그 이름을 공개하니 많이 뭐 네, 이것 때문에 네. 갑자기 다 혼란이 와가지고
추모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이게 맞냐 안 맞냐로 맞아요. 그 감정을 정리 못해 그쪽 끌려가 버렸잖아요. 지금 딱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그때도 이름 공개하는 게 뭐 개인정보냐 이런 걸로 막 확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네. 막 못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헬기를 띄워서 갔냐 마냐 네. 이런 걸로 언론이 물고 늘어지는 걸 보고서는 네. 와 진짜 뭘 이렇게 지금 감추려고. 헬기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지 김진성한테 네. 분노를 해야 되는지 배우 세력을 찾아야 되는지 참 막 혼돈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감정 정리를 못하게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터져나와요. 한 번에.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음으로써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렇죠. 그 마음속 분노와 또 어떻게 보면 화병 네. 이런 것이 폭발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한테 절대 좋지 않아요. 네. 아무튼 정말 뭐 천만 다행으로 사회적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 이재명 대표 목숨을 네. 네. 얹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완쾌하셔서 또 전면적으로 잘 국민들과 싸워주시면 좋겠고요.